네, 다음은 이탈리아 분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알베르토 님께서. 알베로또. 예. 왜 꼭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알베로또. 예. 어쨌든 간에 네. STI가 되겠습니다. 25,500원에 10%.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나기는 했는데 계속 하락합니다. HBM 관련주로 알고 있어서 매수했습니다. 연말까지 가져가면 수익이 날까요? 이건데요. 자, STI 우선 운영님, 이거 HBM이면은 전망 좋은 거 아닙니까? 예, 저도 이거 우리 시청자님이 25,000원에 사셨는데 저도 이거 16,000원대 제가 기회를 보고 있다 놓쳐가지고 30,000원대 갖던 주식이거든요. 아,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매수할 수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. 우리 시청자님한테 죄송한데. 네. 일단은 예상할 HBM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딱 지금 알려진 회사가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.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STI, 그다음에 레이처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중에 세 개 회사 중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제 프로텍이라는 회사에서 저는 대만의 회사가 이제 미국과 공동 장비 개발했었는데 이제 네. 그 풀리면서 단독으로 이제 제품을 팔 수가 있으면서 대만의 TSMC에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나 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고, 레이처셀이라는 회사 자체는 기술력이 조금 약간 의문시되는 회사인데 아직 실적이 안 떨어지니까. 근데 회사는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예요. 회사 1분기는 작년도 실적도 대폭적으로 좋아졌고, 밸류로 제가 보기에 세 개 회사 중에서 가장 현재로 봐서는 싼 회사가 제가 STI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주가가 모드라인 자체 보시다시피 만 원대에서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죠. 아니, 우리 생각에 25,000원대 사서 당연히 이격 때문에 주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. 너무 욕심부리고 이제 기다렸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수익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인데, 자, 이건 주가는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내려오면 지금 22평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돼 가요.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25,000원대 육박, 우리 시청의 매선 가격대, 25,000원, 5,600원 정도, 네. 이거 600에서 800원 정도가 저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.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. 네. 저도 보고 있는 쪽인데, 우리 시청자님들도 HBM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계산이에요. 왜냐하면 밸류로 따지면 예사가 이제 1분기를 본다 하더라 반도체 판이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때 대부분 실적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, 장비사들이. 근데 예사는 네. 1분기 때 작년도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졌어요. 매출액도 증가되고. 예. 그러면 예사는 2분기, 3분기, 4분기 믿어도 되거든요. 그러면 보는군요. 작년도 영업이 340억인데 올해 234억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내년도는 올해보다 두 배 정도 난다는 쪽이니까. 그러면 예산은 2024년도에 PER 밸류가 10배거든요. 2025년도에 8.7배 되는 수준이니까 HBM 반도체 리플로우 장구라는 것 자체가 기판과 웨이퍼사를 붙이는 겁니다. 이른바 납땜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. HBM 반도체 관련해가지고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래서, 추가 매수는 안 물어보셨죠? 추가 매수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.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이 내려온다면. 다만 주가가 이제 과하게 가기에는 조금 이제 이격 조정을 봐서 완만하게 가는 거니까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해본다면 25,000원대에서 3만 원 정도 등락이 기술적 조정 이후에 다시 중장기로 우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. 보유 전략이고요. 추가 매수를 노려본다면 25,500원 정도에 보시고 최소한 3만 원 이상까지 다시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STI 좋은 종목입니다. 보유 이견 목표가 3만 원인데 중간에 매수가 도달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익률을 거기서 한번 조금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오늘